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태전 도안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학생 포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수정 도생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네. 너무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가고 싶어요. 네, 저는 같이 소풍 온 기분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3월에 대학교 개강을 했다 보니까 학교별로 동아리 홍보 축제를 많이 많이 열었어요. 축제 시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등산도 동아리도 홍보 부스를 열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좀 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주랑 명상 수행을 소개하는 네,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관심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요즘에 학생들이 MBTI, 사주 이런 거 관심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 대화가 안 되죠. 네. 다 처음 만났을 때 MBTI가 뭐냐 네. 이렇게 묻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주를 봐줬는데 그렇게 깊게 봐준 것도 아니고 네. MBTI처럼 일주만 보고 이제 성향을 간단하게 봐줬는데 학생들이 다 소름 돋는다. 아, 이 집 용하네. 이러면서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정도를 했는데 네. 같은 과 동기한테도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입소문이 또 네. 네, 그 동기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네, 이벤트를 참여를 하고 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저희 이제 대전이랑 충청도 지역에 사는 대학생 도생님들이 모여서 대포치성을 진행했습니다. 치성도 드리고 다 같이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전 지역에 사시는 도생님들은 좀 자주 보는데 충청 지역 도생님들은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들 반갑고 또 재밌는 시간을 또 네. 가졌네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조수정 도생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수정 도생님은 어떻게 진리를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가족 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랑 네. 같이 이제 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네. 엄마가 항상 혼자서도 신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네. 그런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타지로 대학교를 갔어도 이제 혼자서 이제 도장에 좀 자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랑 같이 또 도장에 가다가 이렇게 혼자 도장에 가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제 혼자 이제 교육도 들으러 가고 진리 공부도 혼자 하면서 아 나 좀 컸다. 나 이제 좀 네, 그런 느낌을 뭐다. 네, 받았습니다. 네.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하셨으면 도장에서 추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추억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어포 시절에는 이제 주변 지역 도장이 연합을 해가지고 단합대회나 성지순례, 네. 산신제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서산이다 보니까 서해안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합대회를 바다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너무 좋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래 도생님들이랑 뭐 네. 물놀이도 하고 와. 네, 남성 도생님들은 족구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구경하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산신제를 올렸었는데 네. 서산 옆에 이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예산에 가야산이 있는데 그 가야산이 이제 차로 정상까지 운행이 가능한
그 길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물치성을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서 뭐 재물치성하고, 음복도 거기서 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고, 그런 기억이 남고, 되게 경사가 가팔라서 차를 이렇게 차에 있으면서도 네. 좀 무서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와, 산신제도 다니시고. 네. 지금 어린이 도생님들을 보면은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네. 수정 도생님도 엄청 예쁨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도장에 이제 어포 도생님 있으면은 네.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도생님들이 예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이 되게 특별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어서 왔는데요. 어떤 체험이나 신앙의 기억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행 체험 중에 엄마랑 같이 수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태율주를 읽으면서 도공 수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막 하다가 약간 혼몽의 그런 경계에서 네. 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옥색 그런 공간에 네. 엄마와 제가 이렇게 수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네. 앞에 이렇게 낮은 나무 책상이 있고 네. 그 위에 옛날 서책 있잖아요. 오. 그 서책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우와. 그리고 그 엄마와 제 앞에는 각각 그 신선님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셔서 이제 저희를 수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었는데 되게 흰색 도포를 입으시고 흰 머리에 이제 상투를 트시고 수염이 되게 기셨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네. 이 체험이 되게 체험을 했는데 네. 신기하고 좋은데 조금 의미를 알아채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는 수행에서는 그 수행 법전으로 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 법전을 하면 보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천상에 신선님들이 내려와서 수행을 지도해 주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때 했던 체험이 이제 와서는 조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아무래도 영이 맑다 보니 그런 체험들을 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도 보면은 꽃이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신선을 봤을 때 좀 놀라시진 않았어요? 되게 놀랐어요. 그 체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 제가 그때 앞에 서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책을 넘겼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딱 떠가지고 바로 그 성전 공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제 포즈가 이렇게 넘기는 그 포즈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눈을 딱 내가 하고 있어. 네네네. 와, 네. 그래서 네. 나 존게 아니라 뭐 체험을 한 건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나를 아는 시간. I am 수정이에요. 네, 수정이의 네. 스티커 시간입니다. 우리 수정 도생님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 선별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 저를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를 중심으로 네 가지를 선별을 했습니다. 네, 나는 조수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네. 준비하신 건데요. 네. 네, 그러면 하나씩 떼어보면서 네. 수정이에 대해서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짜잔, 네, 플룻입니다.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취미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전공을 플룻 전공을 했었어서 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실 전공을 했을 당시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음악 연주라는 게 표현력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막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네. 어느 날은 이제 레슨 선생님이 막 이렇게 레슨 하시다가 너 너무 목석 같다. 그리고 또 네. 어느 날은 또 답답하셨는지
이제 러시아에 크렘린궁인가 갔다고 그 궁전 갔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궁전이 그 이제 보안이 되게 중요해서 막 철통 방어가 돼 있는 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속을 모르겠고 표현력이 없다. 예술적으로 또 네.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네, 표현이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아, 게다가 또 너무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그쵸. 있다 보니까 맞아요.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중에 이제 취미로 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오히려 그냥 음악을 좀 잘 즐기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전공했을 때는 막 소리도 좋아야 되고 막 박자도 딱딱 맞춰야 되고 하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 어차피 뭐 전공 아니고 그냥 즐기면서 하니까 소리가 안 나도 뭐 그냥 좋고 박자 틀려도 뭐 좋고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즐기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플루시 스트레스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취미로 또 네.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네. 네 그런 취미가 또 되셨고 네, 네. 스트레스를 풀 때 이제 긍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네 좋아서 불렀는데 막상 공연을 해야 되고 하면 너무 많은 압박과 맞아요. 네 스트레스를 또 받고 혼자 또 좋아서 부를 땐 더 좋고 맞아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취미생활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나올까요? 짜잔. 네 숫자 3입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제가 이제 숫자 3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3월 달 생이다 보니까 네, 3을 네.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에피소드는 약간 웃픈 그런 에피소드들인데 네. 일단 초등학생 때 운동회를 하면은 50m가 100m 달리기를 항상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3등만 하는 거예요. 항상 3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결승선에 도착하면 이렇게 3등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네. 그 모습이 이렇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시를 이제 삼수를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네. 네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이제 플루트 전공은 음악학과에서 한 명 뽑고 많으면 네, 네. 두 명을 뽑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항상 한 명만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예비 2번을 받았는데 근데 네. 이제 합격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또 3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3등을 했었고 그래도 뭐 나중에는 네, 대학을 진학을 하긴 했는데 이런 3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 숫자 3을 뽑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숫자로 또 네. 다가오게 됐죠. 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엇이 나올까요? 네, 뭉게뭉게 구름.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 구름은 이제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좀 이미지가 네. 구름 같다 이런 얘기를 네,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네, 구름이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좀 존재감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약간 좀 흐릿하고 뭐 약간 하늘에 바람 타고 네. 떠다니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좀 뭉실뭉실 뭉게구름 같다 이런 얘기랑 또 하늘을 보면은 거의 항상 구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다라는 안정감이 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편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네. 다행히 그렇게 편하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고마운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사주에서 일주가 기미일주거든요. 기토를 또. 네. 네. 근데 이제 기미가 이제 천간지지에서 또 구름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태어날 때 타고난 오행기운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편안하고 네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아직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안정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빠밤. 네 느긋느긋 나긋나긋. 네. 아 네. 구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이 느긋함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끝나고 이제 동기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기가 아 언니는 진짜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막 행동도 느긋하고 말도 네. 느리고 그래서 아 내가 말이 느린가 해서 아 내가 말이 느린가 했는데 동기가 내가 말이 느린가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돌 굴려 가유. 네. 그래서 네. 아 내가 진짜 느리긴 하구나 하고 그때 좀 확실히 느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제 모습이 좀 주변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상재님 도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네. 상재님 말씀 중에 만국활개 남조선이요 청풍명을 금산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해석하자면은 이제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에 금산사로다 네. 이런 뜻인데요. 말 그대로 그 금산사라는 곳은 이제 상재님을 모시는 상재님이 계시는 그런 곳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충남 논산에 상생 월드센터를 짓고 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 상재님을 모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충청도에 그런 금산사가 생기는 거고 되게 성스러운 충청도에서 태어난 그런 직위를 받고 태어난 충청도인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바꾸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빨리빨리 막 이런 조급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느긋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침착한 모습 이런 게 큰 또 장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좋아하면 들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조수정 선생님은 도전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아, 네, 저는 도전을 주로 한 편씩 좀 자주 읽는 편인데요. 네. 이제 좋아하는 성구는 따로 필사 노트를 만들어서 오, 네. 여러 번 필사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전을 딱 펴서 이제 해답을 얻는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도전 말씀이 아무래도 좀 힘들 때 생각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해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내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도생이니까 네. 도전 말씀 속에서 이제 상재님을 당시에 신앙했던 성도님들 이야기가 나오는 3편을 딱 펴서 네. 해답을 얻어보자 해서 이렇게 3편을 딱 폈어요. 네. 근데 폈는데 이제 상재님께서 그 어떤 성도님에게 아,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아 결국에 내가 정해야 될 건데 너무 해답이 안 내려져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아 이제 좀 마음을 좀 비워두고 좀 이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비워두는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성구 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있다면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추천드릴 성구는요. 2편 137장에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라는 성구랑 11편 118장에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구를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남들이랑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플룻을 전공하고 있는데 오. 제 친구랑 네. 한 살 위의 언니가 너무 실력이 좋았어요. 막 서울예고, 충남예고 막 이렇게 갈 정도로 네. 되게 잘하는 친구랑 언니였는데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냈는데 속으로는 계속 네. 아 나는 너무 못해, 아 나는 표현력도 안 좋아, 난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한계를 느끼고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생각들이 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좀 자각을 하고 네. 좀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성구를 보면서 2편 137장 제목이 천지에 중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80억 인류가 살고 네. 이 우주는 그 은하들, 수많은 은하가 모인 그런 거대한 우주인데 네. 그 우주의 중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구나 라는 것을 라는 성구를 보면서 네. 아, 내 마음은 한계가 없구나, 무한하구나 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11편 118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성구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아 이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두 성구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 사실 현대사회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성구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SNS도 너무 발달이 돼 있고 정말 내가 위축되고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참 먹기가 쉬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재님 성구에 보면 참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나 자신이다 네.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저도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암송할 성구는 어떤 성구를 또 준비하셨나요? 네, 성구는 제가 방금 추천드린 두 성구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암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성구 암송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틀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전 2편 137장 천지의 중앙은 마음.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천지지 중앙은 심야라. 고로 동서남북과 신이 의여심하니라.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천지의 동서남북과 사람의 몸이 마음에 의존하느니라. 도전 11편 118장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공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억조 창생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하시며 고민안에게 명하여 내가 설법하는 공사 내용을 적어라 하시고 다시 그 이치를 상세히 기술하여 온 인류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시니 이러하니라.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네, 우리 조수정 도생님의 좋아하면 들리는 네, 도전 암송을 듣고 왔는데요. 틀리더라도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번에는 슬암쌤 깜짝 코너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돌아온 도전 퀴즈 시간입니다. 네, 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각 문제마다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문제 모두 맞출 자신 있나요?
아, 한 문제라도 맞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맞추시지 못하면 선물은 제가. 네. 네, 1편 1장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전 1편 1장 중 한 구절인데요.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태시의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홀연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땡땡이 계시니 땡땡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땡땡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예로부터 한민족은 상제님을 땡땡상제, 땡땡 하느님이라 불러왔죠. 생명을 창조하는 우주의 조화성신이라고 불리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삼신. 와, 정답입니다. 다행이에요. 아, 너무 쉬우셨던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저에게 딱 맞는 문제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상품은 귀여운 우리 고양이 키링입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다.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도전 2편 38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무엇에 물을 못 채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황하수를 다 부어도 차지 않는 천하의 제일 큰 그릇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무쇠가마솥, 2번 뚝배기, 3번 시루. 네, 정답은? 3번이요. 네, 3번 정답입니다. 네. 네, 시루는 밑에 구멍이 있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죠. 상제님께서는 시루떡이 익는 이치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상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선물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빠밤! 오, 양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필요했던 건데. 네, 이 여름철에 네, 비도 오고 해도 네. 많이 뜨고 네,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8편 7장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세상에 무엇이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는 뜻인 이 무엇은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 둘, 셋! 생이지지. 와, 정답입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상제님께서는 끝이 나도록 배우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생이지지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공개죠? 네. 네. 공개된 선물인데 바로 마지막 상품은 경추베개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네, 우리 수정 도생님께 맞춤으로 네, 선물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네, 최고 맞습니다. 최고. 네. 네. 네, 오늘 문제를 너무 잘 풀어주셔서 네, 선물을 다 받아가셨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문제가 네, 그냥 저한테 딱 맞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해 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쓰람생 참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아가서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사실 평소에 저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를 알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편안하고 네, 즐거운 그런 소풍원 기념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수정 도생님과 슬기로운 토크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유규! 너와 내 느낌대로 make it 지지켜봐 발박자를 맞추고 손은 stepping like one, two, five 모두 집중해줘 and now better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